이사 공급 대책 이후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늘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고 은평구와 도봉구, 서대문, 또 동대문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이후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주광역시에서의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대구, 경기, 부산, 세종도 모두 1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